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전통적인 인사는 예수님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Jesus ist wahrhaftig auferstanden. 독일어는 놔두고 우리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도마를 위한 변명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불신앙의 화신처럼 알려져 있어서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실망시킨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릴 때 항상 대표로 올라가는 사람이 이 도마입니다.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로부터 이 도마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은 그런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 집이 제일 넓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다녀왔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뭔지 모르게 두려웠고 또 자기들을 예수님의 죽음을 생생하게 겪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당연히 죽이리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두려웠나 봅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잠근 문 사이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없었죠.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띄워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도마는 까칠하게 싸늘하게 거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예수님을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해야 되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깊게 찔러서 피와 수액을 다 빼냈죠. 그래서 이른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 봐야 되겠다. 예, 그러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이제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대뜸 첫마디가 도마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리 와서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책망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를 두고 많은 성경의 독자들은 도마를 의심과 불신앙의 전형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한 단락이나 기록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위치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중요하느냐면 초대교회의 미래와 복음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예수님이 세 번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신 그 말씀, 성령의 띠를 띄워서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려가리라 하신 말씀, 그리고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와 나눈 말씀은 이 복음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도마가 불신앙의 전형이라면 어떻게 그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로 자신의 생명을 드렸으며 도마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그 숨은 그림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제목은 같이 읽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사람. 도마는 누구입니까?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디모스, 디두모,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아마도 마지막까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려고 함정을 파는 유대인들의 그 결연함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해칠 거라는 걸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이유는 말씀이 어렵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열두 제자들은 남아있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이번 특새 때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분에게는 격차가 없습니다. 마음의 결정과 그리고 이를 내딛는 것 사이에 공백과 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 함정 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가자. 내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지 않느냐? 그때 제자들은 대답을 못하는데 그때 결연하게 한마디 한 것은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자 한 거였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라는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도마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결연하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그는 과격주의자이거나 혁명주의자가 아닙니다. 젤롯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싸우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그가 죽으러 가자 그러는 것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소문 다 났어요. 소문 다 났어요. 예. 겁쟁이 사자처럼 소문 다 났어요. 그 얘기 아세요? 겁쟁이 사자가 있었는데요. 예, 토끼를 보고서 잡아먹으려고 엉 했더니 토끼가 무서워하지 않더래요. 다시 또 엉 하니까 무서워하지 않더래요. 너 왜 안 무서워하니? 그러니까 토끼가 너 겁쟁이 사자지. 소문 다 났어.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옆 동네에 가가지고 엉 했더니 걔도 그러더래잖아요. 소문 다 났어 새끼야.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소문 다 났습니다. 예수님은 느린 나귀를 타고 그 실로암 못을 지나 겟세마네 감람산을 왼쪽으로 두고 시온성 예루살렘에 천천히 가시다가 또 멈추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하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품으려 하였던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울면서 올라가십니다. 정치인으로 대우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을 가져다 줄 리더로 생각했던 예루살렘 시민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를 보고 이를 갈았던 것은 유대인들과 그 지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점점점점 더 확실하게 세우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유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세 번 부인하겠다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겠다고 예고하십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낙심한 분위기에 대못을 박듯이 예수님은 또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제자들은 묵묵부답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도마가 답답한 듯이 입을 엽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이게 도마의 절규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했고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거든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는데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주님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죠. 예수님이 도마의 그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은 말씀.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던 그분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특세에서 말씀드렸죠. 양이 들어오고 나오는 그 양의 우리에 문이 있을 자리에, 시골에는 문을 달 수가 없어서 양치기들이 그 자리에 누워서 양이 못 나가고 그러도록 차기가 양의 문이 되었다고. 이게 양의 문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물을 버리고 내가 새 그물을 주겠다고 한 그 사람이고, 너희의 이름을 알고 너희를 기다렸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던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마 한 사람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찍자 놓는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구나. 얘가 처음부터 나를 싫어했구나. 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말씀으로 이 도마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진정이었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21장에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추억여행을 갔습니다. 주인공은 단연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마지막 위임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엑스트라인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마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백신의 시작이었고요, 생명을 깨트려 백신을 만드는 시작이었고, 부활은 그 실험이 완성된 거였고요,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은 그 백신이 출시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백신의 디나미스, 힘을 얻어서 세상 땅끝까지 일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야. 그때도 도마는 있었습니다. 오순절의 다락방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예수님의 구멍 뚫린 상처에 손을 넣어보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상처에 손을 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않아야 될 때 들어가기만 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몸에 불신앙의 손을 집어넣는 걸 용납하다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주일 일주일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도마에게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그리고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도마가 생생하게 보았거든요. 눈이 없는 채찍이 예수님의 모든 살과 거죽과 그리고 신경과 관절과 그리고 그 장기까지 뚫고 지나가면서
그 피가 튀든 진액이 흐르는 고통이 지나간 자리, 그 죽음이 지나간 자리, 죽음이 지나간 자리.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죠. 만약에 자식이 먼저 죽어서 세상을 떠났다면요, 부모는 입은 벌렸지만 울음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서는 피가 흐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눈물도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악소리를 내고 싶지만 숨을 쉴 수가 없을 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과거로 가야 될지 미래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죽음의 힘이에요. 그 죽음이 지나간 자리에 손을 넣으라고요. 그 섬뜩한 곳에 손을 넣으라고요. 저 같으면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연극이 아니라면 말이죠. 아니, 연극이라고 해도 감정이입이 돼서 저는 통곡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연기를 시켜? 바이마르 교회 김응석 목사는 예수 안 믿을 때 유학하면서 아내를 따라간 교회 수련회에서 조별 연극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지는 역할을 맡았답니다. 믿음도 없이 그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서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연기를 해도 감정이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와 고통을, 그 감각적인 고통을 직접 겪은 그가 예수님의 그 자리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 그때 이 도마를 덮친 것은 뭐였을까요? 책망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린 그의 흔적을 그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불확실함과 의심의 자리에 있는 그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초대하고 이끌어내는 사랑입니다. 그분이 과연 자기를 사랑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새 그물을 쥐어주겠다고 하신 분 맞습니다. 그 인격과 따뜻함은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누구 다 포함해서 내 인생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승리하신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도마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찔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의 흔적에 손을 놓고,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죽은 거야. 도마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광, 영광,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에게 드린 이 질문은 판타지나 공상 같은, 비현실이나 가정법 같은 종교적인 피난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죄인을 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방법에 정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무겁고 어두웠고 예수님은 고난을 예고했고 끝없는 그 고난의 길, 그 마지막은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죽음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지 않은 것은 그가 무슨 초인적인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을 만난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이제 그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도마는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부활절이니까 부활 축하라고 말하는 거야. 도마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됐다고 빨리 말해. 그리고 빨리 가자. 아, 목사님 덕에 그랬다고 빨리 말하고 가면 좋아할 거야. 빨리 가자. 바빠. 밥 먹자. 아, 교회에서는 다 그런 거야. 도마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 물론 그렇게 인사할 때도 많아요. 근데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지. 지금 도마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퉁치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대부분이죠. 지금 뭐 무슨 힘을 발휘하죠? 무슨 힘을요? 예, 이해관계 득실을 따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맞다면 어지간하면 푸틴의 말을 믿어주고 싶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예.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콥틱 정교회 다 죽은 믿음과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또 부활절에 어딘가에서는 끝없이 향을 피우면서 주문과 같은 얘기들을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도마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는 불충분했던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감각적으로 보았고 그 처절함을 경험했고 그 압도적인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에 도마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받은 그 빛과 은혜, 그 기가 막힌 은혜는 결국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였는가? 그 모든 말씀에 가슴 벅차는 생명의 말씀은 결국은 심리적인 위안에 그치고 말았던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다 주관적인 종교 그리고 주관적인 환상일 뿐이었는가? 예수님 말 좀 해보십시오. 내 앞에 지금 주님이 있다고 다 잘 되었다고 얘기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디두모 도마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목마름을 사랑합니다. 실제로 그 주님과 함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도마를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한마디에도 예수님 영접합니다 해버리는 거.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쯤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제가 믿음에서 한번 시험이 들고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러기에는 제가 받은 체험도 너무 컸지만 그러나 그런 짜가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여러분, 도마는 옳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세 상처와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없애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성형하지 않으셨다고요.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악과 모든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이기셨는지 보여주고 증거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성공했다면요, 네이처지에 또 저 유명 저널에 그것이 실리게 되는 거죠. 이 평신도들이 뭘 압니까? 알려줘도 모르지만 그들이 알 수 있는 말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주님은 펼쳐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대충 나이롱뽕으로 예수 믿어 그냥 예수 믿고 평안하고 어떻게든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1, 2초짜리 스팟 광고에도 메시지는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는 생명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예수님에게 그 증거를, 그 확신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은 반려견과 같이 여겨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상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중세 같으면 저 이런 얘기하면 화형을 당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매우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려견은 유튜브로 같이 지낼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산책시킬 수 없습니다. 하루에 두 번 아니면은 부지런하면 세 번 직접 데리고 나가 걸어야 합니다. 주사 맞추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자꾸 설사하면 내시경도 해주고 병원에도 강아지 호텔에도 데리고 갑니다. 우리 교인들도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먹이 준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소문 다 났어요.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일 뿐 그렇게 대우 안 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힘이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도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죠. 없으면 뭐가 열쇠 열고 들어가면 되죠. 그러나 빈집에서 혼자 살면 그 사람은 금방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가족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집도 그와 같습니다. 좋은 의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에 따라 환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 지식이 있어야 병을 다스리겠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소하는 환자의 증상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환자들은 엄살이 많기 때문이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스카페기한 것처럼 상당히 많은 환자들은 거짓의 사람들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숨기고 그리고 증상만 과장해서 호소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증상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과의 싸움이란 현실이지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페이크였나? 초대교회는 그 얘기가 이 요한복음이 출시할 때에는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통당하지 않으셨다. 그가 뭐가 잘못돼서 고통을 당하느냐? 고통당하는 척한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것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로 찔린 것입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온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너와 함께 나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헛되지 않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여주고 공중의 새를 보여주고 그리고 바위 위에 집은 집을 보여주고 쟁기를 끄는 소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지는지를 얘기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허망한 환상이나 뭔가 종교적인 교리나 어떤 형이상학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훌륭한 사람도 세상 어딘가엔 있지만 우리는 야전군과 같은 그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 한 걸음과 나의 오늘 하루의 한 시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가 부활주일을 어떻게 더 잘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제가 어젯밤 12시가 다 돼서 순서를 보니까 교동문이 없어서 집어넣고요. 영광송을 바꿨어요. 담임 목사가 게을러서 전날 밤 12시에 바꿨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두루뭉실 얘기하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 도마가 대답해야 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카드를 다 보이셨어요. 뭘 어떻게 더 하란 말이에요.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도마는 그러면요. 다음 질문은요. 끝없이 질문만 하는 것은 기계적인 무신론자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도자는 응답해야 될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의 초대와 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대답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맥이 풀립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주님. 이제 의심 많은 도마라는 없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도마. 그러나 목자의 길을, 자기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해 불안해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묻고 갈망하던 도마는 이제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복음 만리. 아펜젤러에게 서울에서 제일 처음 세례를 받던 그 도사 김춘경처럼 갓을 벗고 상투 사이로 세례 물이 흐를 때 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대답이 되셨으니까 이제 내 목이 달아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끊임없는 의심의 이유만 찾는 도마는 없습니다. 응답하는 도마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도마를 위한 변명입니다. 의심 많고 겁 많고 부인하던 우리가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 생명 앞에서 우리는 물음표를 서랍에 집어넣습니다. 물음표를 집어넣고 대신에 주님을 향한 응답을 꺼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마는 손을 넣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넣으라고 했는데 도마는 손을 넣는 대신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으로 그의 인생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습니다.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마 복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립니다. 뭐 인생이 그리 많이 남지도 않았겠지만 남은 인생 동안 다시 불신의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다시 만났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드린 질문입니다. 오늘 갑자기 말기암이 찾아와도 다시 질문은 던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왜? 라고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삶과 생명과 사랑할 세상 아름다움과 감격과 눈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대답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먼 자의 눈을 만지고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옷자락을 내어주고 죽음의 무덤가를 향해 마주서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부와 골수와 신경과 관절과 뼈와 혈액과 모든 감각까지 고통에 내어주셨습니까? 그 주님이 그 고통 중에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승리하셨습니까? 그리고도 모자라는 나에게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십니까? 예, 주님. 예스, 주님. 아멘, 주님. 손으로 예배하고 발로 예배하고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그 영광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주님. 도마처럼 응답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내게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오늘 또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나는 붙잡힘 받은 것을 잡으려 갑니다. 나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